자, 150번 보니까요. 그러나 어떤 발견도, 원자 에너지의 발견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입증된 건 있다, 없었다? 없었다. 최근에 우리의 발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뭐였다고? 원자력의 발전이라는 거 뭐라고요? 원자력의 발전입니다. 됐어요? 이건 우리가 소 에즈가 나왔어요. 소 에즈. 에즈나 소 에즈는 뭐, 무슨 비교라 했어? 원급 비교라겠죠. 자,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 앞에가 이렇게 노가 붙어 있어. 부정어 주어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무슨 급어이다 해서 최상급이라고 했어. 뭐라고요? 최상급. 알겠니? 자, 이거 해석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큰맘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부사지? 부사는 날려버리니까 디스커버리가 지금 뭐야? 품사가. 명사죠? 명사인데 지금 대시 나왔지? 주어가 없어. 무슨 격? 주격. has been made. have pp, have made에다가 been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죠. 따라 be made of. 자, 만들어졌다 이거죠? 됐어요? 만들어졌던 발견. 자, of부터 어디까지? be made of.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최근에. 자, 여기까지. 최근에 만들어진 뭡니까? 발견. 자, 어떠한 발견도 is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지. 자, prove가 그러면 동사지요. 증명될 것 같다, 증명되지 않을 것 같다, 증명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떠한 발견도 입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so as든, as든, 뒤에는 어떻게? 앞에 so는 부사라겠죠? 날려버리니까 prove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important가 왔어. 형용사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만큼 중요하지 않다? Atomic Energy. 5분 의라겠죠? 원자 에너지의 뭐만큼? 발견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that은 뭘 나타냈어? Discovery를 나타낸 거죠. Discovery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이해됐니? 해석 문장이 어려웠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쉽죠? 자, 여기 뭐? That has been made of recent years.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만들어졌다. Of the 최근에 몇 년간에 만들어졌던 어떠한 발견도 원자 발견만큼 중요한 건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됐어요? 자, 정리하나 돼. Be likely to는 실제로는 is가 동사고 likely가 형용사 보호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동사구처럼 해버린 거야. 알겠니? Prove는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그래서 형용사 나온 것이고. 이해하겠어?